방통위원장 직무대행님께 묻겠습니다. 예. 직무대행님, 김태규 직무대행님. 예, 예. 요즘 스팸 문자로 예. 국민 고통이 매우 심각합니다. 예.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스팸 건수만 2억 8천만 건입니다. 예, 예. 이 숫자는 22년, 단 2년 전 같은 기간 2,700만 건에 비해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스팸 문자로 고통을 겪고 실제 피해를 겪는 사례도 매우 많습니다. 예. 그런데 스팸의 대다수인 약 80%는 알고 계시겠지만 대량 문자 서비스로 발송됩니다. 그런데 예. 이런 대량 문자 서비스 발송되는 그 과정이 계약 관계가 매우 복잡하고 규제 제정 사업자가 많다 보니까 우리 방통의 관리 감독이 충실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 위법사항이 확인됐을 경우에 현재의 처벌 규정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예.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고자 우리 최민희 위원장님께서 스팸 문자로 얻은 이익의 3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또는 이익 산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을 법에 명시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처럼 불법적으로 이익을 얻는 스팸 문자 관련된 사업자에게 처벌의 수위를 높이려고 하는 법 개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도 전송자격 인증제를 뭐 자율적으로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두고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좀 더 법적으로 제재를 강화시킬 필요성도 저희들 같이 공감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향에 대해서 동의하다고 보시는 거죠. 예, 예. 네. 구체적인 아까 형량까지는 제가 뭐 네, 상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예. 불법 스팸으로 얻는 이득을 얻는 분들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지만 사실은 더 큰 제도적 결함이 있습니다. 방통위는. 방통위는 현재 불법 문자 스팸 문자 신고 상위 10건에 대해서 과태료 같은 이런 행정처분조차 법제도 미비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처벌의 수위도 상향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지만 주무관청인 방통위가 이러한 스팸 문자, 불법 문자에 대해서 행정처분조차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제도적 미비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그동안 방통위가 아까 얘기했던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이런 과태료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의원실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미수납액이 올해 8월만 기준으로 475억 원입니다. 이 중에서 5년 이상 장기 체납이 90%가 넘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올해 청구한 과태료의 징수율이 혹시 몇 퍼센트인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그걸 파악을 못했습니다. 3.6%입니다. 8월 말 기준입니다. 방통위는 행정처분조차 잘 못하고 있고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불법 스팸 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조차도 추징 비율이 달랑 3.6%입니다. 방통위는 특별 대책반까지 꾸려서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징수 실정이 났습니까? 직무대행의 직무유기 아닙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지금 징수 부분은 저희들 통신사무소에서 다들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지만은 지금은 가이드라인으로 움직이고 있어서 아마 그런 네 알겠습니다. 네, 뭐 별 대책이 없는 걸로 저는 좀 파악이 되는데 또 문제가 또 있습니다. 이 스팸 문자 대응 예산 계속 해마다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이지만 소폭 줄었습니다. 아니 불법 스팸 문제는 매우 심각한데 국민 피해는 커져만 가는데 방통의 대응 역량은 현재 매우 제도적으로 취약한데 왜 예산마저 깎이는 겁니까? 또한 해외 발송되는 스팸분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방통위가 발표한 23년도 하반기 스팸 현황에 따르면 해외에서 발송된 스팸 문자는 전년 대비 17.8% 증가했습니다. 방통위는 해외에서 발송된 스팸에 대해 어떠한 조치를 현재 취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 역시도 고민스러운 부분인데 해외에서 발송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통제하기가 쉽지가 않은 현실이 네, 그래서 있습니다. 보니까 업무 보고 보니까 예. 통신사 예. 통해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는 걸로 노력하고 계시던데요. 예. 저는 방통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규제에 또 정책 현안에
허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6월부터 문자 재판매사 난립을 막고 대량 문자 서비스 시장 건전을 위해 말씀하셨듯이 자율규제로 전송자격 인증제를 시행했습니다. 예. 올해 11월까지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9월 말 기준인데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재판매사 숫자가 1174개 중에 현재 85개, 즉 7%밖에 인증받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인증 늦어지는 거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는 뭐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 대해서도 설명은 하고 있고 하지만 뭐 답답하시죠? 김부대님, 저는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의 주요한 문제, 특히 불법 스팸 문자로 고통받는 국민들, 재산상 손해, 정치적 피해,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통신위원회가 본연에 해야 될 업무에 방기하고 있다는 문제를 지적하는 겁니다. 우리 안타깝지만 김특위 준무대행은 임명 당일 MBC 방문진과 KBS 이사 선임은 고작 95분 만에 신속하게 처리했습니다. 매우 빠르게. 그런데 국민생활 밀접한 스팸 문제에 대해서는 방통위 직무대행님과 방통위 현재 업무 실적은 가히 빵점 수준입니다. 김태규 직무대행이 오로지 공영방송 장악에만 몰두하고 스팸 문자로 고통받는 국민의 피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스팸 대량 문자 발송 업체와 관련해서 현재 특수부가 통신사 등록은 과기부, 그다음에 전송자격 인증제는 방통위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사업자 편입이 규제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일어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기부와 협의는 진행하고 있습니까? 현재는 없습니다. 불법 스팸 문자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는데 방통위는 행정처분도 못하고 과태료 징수 실적도 고작 3%입니다. 사실상 방통위 여기 멈춰버렸습니다. 예. 뭐, 예, 그분과 관련해서 불법 스팸과 관련해서는 제 자신도 피해자일 수가 있습니다. 저도 뭐 불법 스팸들 많이 오는 것 저 스스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애는 쓰고는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해외 스팸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통제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저희들 역시 같이 공감하고 있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강필구 과장 예, 들어주십시오.